스모, 일본의 전통 스포츠. 다음과 2-1. 太陽上手はまだ太陽上手はまだです。 上手投げ。 太陽ぐらい。 上手が欲しい太陽。 与えない 横綱寄り切り。 朝青龍優勝7連覇。 そして平成17年 年6場所完全に制しました。 미나상 콘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일본의 스모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이접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대표 스포츠인 스모는 야구, 축구와 함께 일본의 3대 인기 스포츠로 자리잡혀 있는데요. 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예를 중시하는 일본의 문화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모는 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기원하는 제사와 축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인 코지키와 일본의 역사서 니혼쇼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전국시대의 유명한 무장 오다 노부나가는 스모를 좋아해서 승자를 신하로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와서는 스모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전국에서 스모 대회를 열고 흥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부키와 함께 일반 서민의 오락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에도 에도 시대와 다름없는 형태의 전통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모 선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스모 선수를 리키시라고 합니다. 리키시들의 모습이 독특한데요. 씨름에 삿바같이 생긴 것은 마와시라고 하는 의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스모 선수들은 마와시를 세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옷감이 약해지고 좋은 기운이 사라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후에 흙을 털고 맑은 날에 널어 소독하거나 경우에 따라 알코올로 소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헤어스타일은 스모 마게라고 하는 머리 모양입니다. 1871년 일본이 단발령을 실시하였고 스모계에도 영향이 미칠 뻔했으나 스모는 전통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모여 기존의 스모마게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스모는 도효라고 하는 스모판 위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도효는 흙판이며 직경은 4.55m입니다. 씨름판은 모래로 되어 있고 직경 8에서 10m 정도인데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스모는 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기원하는 제사와 축제에서 유래된 만큼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도효이리라고 하여 동과 서로 나눠 마쿠노우치 선수들이 게쇼마와시라는 멋진 의상을 하고 도효에 올라 의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쿠노우치 중 최고 지위에 해당하는 요코즈나의 도효이리가 끝나면 스모 경기는 시작됩니다. 요비다시가 선수를 부르면 등장하게 되는데 도효에 나오기 전 입을 헹구는 물을 치카라미즈라고 합니다. 입장하는 선수는 전 시합의 승자가 그 기운을 이어주기 위해 물을 국자로 떠주고 그걸로 입을 헹굽니다. 그리고 치카라감이라고 하는 전통 종이를 이용해 입을 닦습니다. 스모 선수들이 도효 위에 도효를 정화하고 스모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기원하는 소금을 뿌립니다. 이 동작은 시코라고 하는 동작으로서 시합 전 선수들이 양발을 번갈아 가며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합니다. 나쁜 기운을 밟아 없애고 대지의 기운을 받아 풍작을 기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도효 중앙의 바닥에 있는 흰색 선 앞에 두 손을 바닥에 대면서 경기는 시작되죠. 스모 경기는 도효 밖으로 밀어내거나 몸의 일부분을 땅에 닿게 하면 이깁니다. 우리의 씨름은 무릎 이상의 신체가 바닥에 닿으면 패하게 됩니다. 씨름은 3판 2선승제이고 장사 결정전은 5판 3선승제입니다. 그에 비해 스모는 단판승으로 결과가 나죠. 도효에는 여성이 올라올 수 없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한 일화로 시장이 쓰러져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여성이 올라가서 그 상황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예외적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성이 올라가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좌석 금액은 가장 가까운 타마리 좌석은 2만엔이고 1인용 칸막이 좌석은 12,000엔에서 15,000엔, 2인용 칸막이 좌석은 17,000엔에서 30,000엔, 일반 의자 좌석 이스석은 3,500엔에서 11,000엔입니다.
그리고 자유석은 어른은 2200엔, 어린이는 200엔입니다. 타마리석에는 500명이 앉을 수 있는데 그중 300명은 130만엔 이상의 기부를 한 개인이나 법인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또한 음식물, 위험물, 카메라,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스모 선수들이 굴러떨어져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타마리석 바로 뒤에는 칸막이 좌석, 마스석이 있는데요. 도시락, 음료 등이 가능하기에 제일 추천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자부톤노마이 마스석까지는 방석이 있는데요. 그 방석을 관객이 집어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코즈나가 지거나 우승을 차지하거나 기막힌 시합이 되었거나 하는 경우 방석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장내 아나운서로 위험하니 던지지 말라고 방송도 나옵니다. 스모에서는 심판의 판정이 막강한데요. 항의가 불가합니다. 애매한 경기의 경우에는 주심과 부심들이 슬로우 비디오를 보며 판정을 내리죠. 또한 심판은 승부가 나면 군바이라는 부채를 올리며 승리를 선언하고 승자에게 상금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경기 중 심판이 뭔가 외치는데 알 수 없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카케오이 노코타 라는 구호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고 나니 더 재미있네요. 스모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각계 전문가로부터 스모의 동작, 역사, 서예 등을 배우게 되며 의무교육 12년, 신장 173cm, 체중 79kg의 조건을 충족해야 선수 자격이 생깁니다. 스모 선수들의 계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위로 갈수록 높은 계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노쿠치, 조니단, 산단매, 마크시타가 있고 이 계급까지는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유료부터 스모 선수로 인정이 되고 월급을 받습니다. 주유료, 마에가시라, 코무스비, 세키와케, 오오세키의 계급이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강등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코즈나가 되려면 품격, 역량이 뛰어나야 하고 두 번 연속 우승을 하거나 1년에 3개 대회에서 우승을 한 선수만이 요코즈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강등되지 않고 곧바로 은퇴를 해야만 합니다. 덧붙여 요코즈나의 월급은 280만엔 정도이며 상여금 등을 포함한 연봉은 4,500만엔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즈케라는 시합 성적의 순위 기록표에는 성적 순으로 크게 쓰고 하위로 갈수록 글씨가 작아집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본바쇼, 도쿄 하츠바쇼, 오사카 하루바쇼, 도쿄 나츠바쇼, 나고야 나고야바쇼, 도쿄 아키바쇼, 후쿠오카 규슈바쇼가 있습니다. 혼바쇼라고 하며 한 경기는 15일간 진행되고 1년에 총 90일 동안 경기가 있습니다. 일요일에 시작해 다다음 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회 장소는 네 군데가 있으며 매년 홀수월 1, 3, 5, 7, 9, 11월에 총 6번의 대회가 개최됩니다. 스모 경기는 오전에 조노쿠치의 경기부터 열리고 마지막에 요코즈나의 경기가 열리고 그날의 경기는 끝이 납니다. 짱꼬나베. 우리나라의 씨름은 체급이 나뉘어져 있으나 일본의 스모는 체급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일본 선수들은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취하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로 조리도 간편하고 영양가 있는 짱꼬나베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재료는 쇠고기, 배추, 파, 조개, 쑥갓, 버섯 등이 들어갑니다. 스모 대회 경기장 근처에 유명한 가게들이 많습니다. 오리가미. 스모 선수를 리키시라고도 하고 스모토리, 오스모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오스모상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든 후에는 책상 위에 놓고 친구와 같이 실제 스모 선수처럼 도효일이, 시코, 시합을 표현하면 꽤 재미있습니다.
올게요. 뷰. 아, 아이. 오늘은 일본의 스모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이접기도 해봤습니다. 맞다네. 바이바이.